그럴 수 있는 나이지. 뭘 사겨 씨발 망할장 사라지 마. 아니 근데 내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술을 진짜 잘 먹는데 자기 허세를 존나 부렸는데 나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왜냐면 아까도 자기 방송에서 혼술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술을 즐기나 보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술 약간 그 푸파 느낌으로 술 대결 느낌으로 이제 술 배틀 느낌으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 나는. 근데 몇 잔 먹더니 존나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기 좀 아무래도 약간 술을 좀 아 난 진짜 몰랐어. 이 주량이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난 술 이렇게까지 안 먹였을 거야. 근데 난 몰랐어 진짜. 재밌는 부분 그냥 딱 한 구간 나왔어. 그냥 아까 지금 이질 할 때 웃겼고 뭐 모르겠다. 여러분도 재밌었으면 됐어. 이거는 그냥 차라리 편집 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씨발 요즘 고민이 많다. 전마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시 보기 보고 얼마나 저기 할까. 차라리 다시 보기를 안 올리고 차라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더 예능감 있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제되게 갖고 약간 좀 유쾌하게 보이게 하는 게 맞지. 아까 광우닉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풍선 쏘면서 막 제가 전마 졸돌림하고 그랬던 거는 보기 좋지 않았을 것 같아 제3자 입장에서. 전 상황 같은 거 다 모르고 그냥 본다면 이해관계 없이 본다면은 우리가 괴롭히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 그렇게 하자. 그냥 제 필 영상 올리지 말고 나중에 편집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너무 욕이 심하긴 했어. 나도 그건 이해할게. 자 그렇게 할게 여러분들. 랄프한테 얘기해놓을게. 좀 100% 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니까 제3자 입장에서 편집해갖고 잘 정제해가지고 내보낼게. 그 전까진 그냥 비공개로 할게요. 주영이 보고 싶다. 주영이 보고 싶다. 와 씨발 사르르 녹는다. 야 주영아 집으로 오면 안 돼? 집으로 와. 맛있겠다. 집으로 와라 주영아. 나 지금 너가 너무 보고 싶다. 오면 안 돼?
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어때 같은 술 먹방인데 씨발. 아니 같은 술 먹방인데 어때 씨발. 네가 보고 싶냐? 아 주영이 보고 싶다. 진짜. 와 이 드라마 뭐야? 뭐야? 이걸 보고 있었다니. 오면 안 되냐? 네가 나 좀 술 좀 깨게 해주라. 아니 와서 같이 먹든가. 주영스트야, 우리 고트만의 하더미가 되어줄래? 공연을 씹어보고 싶어요. 대쇼발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주맨. 수상표? 와 빨리. 꽃이 지고 나서야 봄. 나 이거 안 먹을게 여러분들. 주맨. 나 안 먹을게. 2차 가자. 주영게이야 빨리 와줘 도와줘 보고 싶어 우리는. 여러분. 저 물 조금 먹고 오줌 싸고 얘기하다 보면은 금방 저 해독하거든요. 약간 알딸딸한데 괜찮아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데오 로얄 뉴 로얄. 알겠죠? 안 먹을래. 차라리 아메리카노를 먹을래. 나 잘 준비했었어. 뭐라고? 나 잘 준비했었어. 뭐라고? 금방 준비 좀 하고 올게. 빨리 와. 쇼핑몰에 파는 것 같아. 나 근데 여러분 진짜 미안한데 진짜 오줌 좀 싸도 돼? 오줌 싸고 올게. 고마워. 추리닝 차차 나이다 나이다. 야 발렌타인 30년사 있어. 아니 근데
주영이 왜 앉았냐? 나 존나 이해가 안 가네. 저 새끼 왜 앉았지? 이해할 수가 없네. 오면은 얘기하지 뭐. 주영스트가 형이랑 합방하고 싶대. 여기서 화재 전환 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난 애써 주영이랑 이번에 합방했던 거 너무 과몰입할 것 같길래 내가 말 자체를 안 했거든 그냥. 근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사이다야 너 저기 재밌었어. 근데 나한테 전마도 존나 재밌었어. 웃겨서 좋았어 나는. 방송 보는 내내 진짜 조마조마했다. 뭐 조마조마할 게 뭐 있어. 내가 정신 차리면 그만인데. 술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맞잖아. 조마조마할 건 절대 없었어. 왜냐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 근데 전마가 아까 바지 벗은 건 좀 에바였어. 아 근데 또 이게 또 약간 좀 전마를 또 약간 좀 안 좋게 또 저기 볼 수 있는 거니까 얘기 안 할게. 전화 한번 해볼까? 제가 지금 잘 들어가고 있나?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만. 뭐 지금 하고 있나봐. 전화를 받을 수 없대. 아니야, 차단한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뭔가 방해금지 모드 같은 거 해놨나 봐. 아 연락하잖아. 어디야? 아, 저 정문 쪽이야. 아,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 택시 새로 불렀어? 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곧 오신대? 네. 아이고, 어머니한테 좀 저 뭐야 잘해드려라. 나중에 저 뭐야 좀 술 안 먹고 그냥 한번 또 저 뭐 내 오빠 컨텐츠 같은 거 좋은 컨텐츠 있을 때 부를게.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아, 그러면 너무. 나 풀 영상 안 올릴 거야. 응? 알았지? 너 이미지 위해서, 잉? 대신 하이라이트 영상은 건들지 마. 하이라이트 영상은 편집자들이 너무 좋아요. 알겠지? 네. 그래, 알겠어. 술 좀 깨고 네, 잘 들어가고. 오빠, 오늘 너무 오빠, 재밌었어. 오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네, 오빠. 네. 오케이, 맞아. 왜냐면 아까 그 광운익들 약간 좀 짓궂긴 했거든. 맞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자. 그래, 그 BJ끼리 막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나쁘게 해서 좋을 거 없잖아. 아니 재밌긴 했는데 초반에 약간 너무 얘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나도 약간 내가 이게 지코형 방송인지 내 방송인지 헷갈릴 때 살짝 있었어. 근데 뭐 그들 나름대로 재밌는 등가 교환을 했어. 이건 생방송으로만 남겨놓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겨놓고 편집해갖고 재밌게 그래가지고 아까 얘 막 이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만져갖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하이라이트 영상에 올리고 그러고 끝내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또 주영이랑 같이 술 한잔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 씨발 이 새끼 옷 어디 있는지 알았다. 개새끼 옷 여기다 벗어놨다. 씨발 이거 아이고 이 새끼야. 밑에 있었네. 몰랐어. 아 시청자 여러분들 말 들어야 되는데 나도 솔직히 약간 술 올라갔고 저기야 없었어. 경황이 없었어. 여러분 잠만 카톡 좀 깊게 내가 아니 씨발 뭐 내가 많이 하셨다 왜 이렇게 왜 이러냐 나 아 약간 마비 왔어. 금방 깨. 금방 깨 여러분들. 절대 실수 안 해. 긴장하고 있다. 긴장 풀려서 그래. 나 주영이 온다 해서 연차냈다. 쌍시오 비웃 내 인생 레전드야. 양치하라고? 미안하지만 양치 이미 했어. 전마 내 혀 닦는 클리너로 이빨 닦고 있길래 뭐하냐? 뺏어갖고 던져버리고 칫솔 새거 딱 까갖고 얘 주고 칫솔 발라 치약 발라주고 내 거 치약 발라갖고 야 이빨 닦자 자 자자 하고 그러고 왔어 이미. 이미 그러고 왔어. 그러니까 동그란 거 그 벡트 클리너 있잖아. 뭔지 알지? 그걸로 이빨 닦더라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물만 묻혀갖고. 지 손에지 내 손에야. 그 귀한 벡트를 저렸니? 주영이랑 수목방 하면 나 진짜 취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기대감 주면은 주영이 와가지고 어? 뭐 뭔 일이야? 나 그냥 오빠 방송 봤지? 이러면서 약간 주영이가 억텐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너무 들뜨지 말고 편하게 주영이랑 토크하다가 술 자연스럽게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 우리 집에서 요리시킬게. 그리고 내가 전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아무래도. 안주는 뭐야 형? 안주는 몰라. 제 차 타고 오니까 일단은 나 솔직히 쟤네 집 가서 먹고 싶어.
집이 너무 더러워졌어. 아이, 쟤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이 너무 어지러워졌다 이 말이야. 내가 배달 음식도 먹고 랄프가 또 이틀 동안 집 비웠잖아. 당연히 그럴만하지. 랄프는 이제 오늘 오전이나 아마 오늘 낮에 올 거야. 아마 낮 2시, 이르면 낮 2시 아니면 늦으면 낮 4시 정도. 낮 2시 온다고? 출근 전 연차내서 근데 팀장 승인 났다. 질소 레전드 아니냐? 근데 솔직히 이 뭔가 주영이 온다 그래갖고 뭔가 여기서 더 뭔가 기대감이 있어갖고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어, 연차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어,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난 좋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방송 재밌게 봐주고 오늘 뭐 레전드였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네. 중소기업에서 일하나 봐. 오늘 2시 면접이라고? 몇 시야 지금? 너 자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구만. 그냥 누구나 개나 소나 허들이 좀 낮은가 보구만. 면접 볼 수 있는 허들이.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 어, 가지마 그냥 새끼야. 너 어차피 씨발 뭐 2시 면접인데 이 시간까지 인방 본다는 건 너가 사람 새끼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술 먹방 기대하고 있는데. 아 근데 발렌타인 30년산 존나 맛있다. 진짜 구라가 아니라. 와 나 저거 사러 면세점 털어야겠다. 존나 맛있네. 한 진짜 한 병에 30만원 맞아? 내가 알기론 100만원인데? 아 이거 개맛있어.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약간 그 차이 효과라 뭐라 그래야 되지? 어 평준화돼 있단 그니까 그 저걸로 평준화돼 있던 그 면세점도 50만원이지 맞지? 어 개맛있더라고. 어 지금 역체감. 나도 술 먹은 김에 연차고 조치고 간만에 라이브 주영이는 못 참는다. 골든블루 먹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맛있었어. 뒷맛 개깔끔하고 그냥 와 진짜 개맛있더라. 나 저거 누가 선물 좀 해주라. 존나 맛있다. 발렌타인 30년산 진짜 맛있더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더라. 저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싶었었어. 어. 수아 왔어? 아니, 그러니까 저 뭐야 오늘 학고역 캠이랑 방송하다가 좀 방송 분위기 너무 과격해져가지고 전마 보내고. 그러고 이제 주영이가 보고 싶다 이랬거든 방송에서. 근데 아 주영이가 선녀였다 주영이 보고 싶다 이러니까 주영이가 방송 보고 있었던 거야 이 시간까지. 그래서 주영이 불렀어. 어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온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집 알거든 가까우니까 금방 올 거야. 너무 띄워주지 말고 그냥 편하게 봐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신께 맹세코 내 입에서 신께 맹세코라고 이게 나오면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죠? 아, 거짓말이 아니라
신캠 엔세코 주영이랑 사귄 적 없습니다. 아이서 매일의 삶이 이런 거군요. 아 근데 아까 약간 그 내가 되려 게스트한테 좀 뭔가 기세가 먹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 내 방송의 그 감성은 아니고 약간 좀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게 그냥 흘러가게 놔뒀고 그랬었는데 오버 안 하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아 씨발 방송 진행 못하겠더라. 존나 기빨렸어. 맞아. 처음이었어. 키우 나영이 진 빠지는 거 처음 봄. 세아는 아마 이제 그냥 뭔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약간 흔들렸던 거는 솔직히 닉네임에 광호 달았던 애들 글마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하니까 여기서 내가 개입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몰라. 나 세아가 방송을 전마드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헛구역질했어. 갑자기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어 닭도리탕 데워서 먹을 거야. 저 완전 새 거잖아. 빨리 좀 오지. 아 근데 냉정하게 판단하자면은 이거 풀영상 채널에다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이 감성을 못 읽고 근데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솔직히 아 그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풍선을 좀 광우 팬닉들한테 많이 받아서 그렇지 좋은 감성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감성 아니야 절대로. 왜냐면 한 명 갖다 조리 돌리면서 계속 억까하고 약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였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인정하자 이거. 경대나 나 출발. 어 빨리 와. 유튜브 비건템이 시입새들이 올리면 100% 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약간 익살스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겠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 형님 얘기 좀 그만하고 주영이랑 노래 듀오 좀 해줘. 노래 절대 못해. 주영이 오면은 나 노래하라고 얘기하지 마. 주영이도 나 노래 시키지 마. 노래 절대 못해. 왜냐면은 내가 주영이랑 술 먹었던 날에 비해서 3배 취했어. 정신 차리는 거야. 정신, 그러니까 술은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신만 차리면 그만이거든. 경댕이가 아니라 풍뎅이 아니냐 이런. 나도 반바지 좀 입을게. 나 왜냐면 불알에 땀 차 지금. 아까 바이크 타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술을 조금 깨려면 복숭아를 좀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어.
아, 좀 급하게 먹었나 봐. 아, 나 얼굴 쩔, 얼굴 빨개진 처음 봤지. 나 술 존나 빨리 먹었어. 근데 진짜 같은 얘기 또 녹음기 돌려서 미안한데 정신만 차리면 그만이야. 술은 그래. 하남자 특,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설명함. 하지만 난 설명하지 않을래. 많이 먹었어. 아, 근데 솔직히 존나 개 짜증났어, 씨발. 이거 얘기할게. 응, 우리도 주영이 보면 그만이야. 이거 얘기할게. 나 솔직히 진짜 방송 내내 존나 기분 더러웠어. 진짜 개 더러웠어. 내 똥구멍 벌려갖고 이렇게 막 하고 냄새 맡는 것 같아서 존나 기분 개더러웠어. 존나 수치스러웠고 존나 기분 더러웠고 그거 시킨 여러분들도 미웠고 그거 하라고 시킨 대로 그거 실행한 새끼도 존나 미웠어. 어, 수치스럽고 기분 더러우니까 진짜 앞으로 집에 누가 오건 방송 냄새 맡으라고 하지마. 왠 줄 알아? 내가 이 방석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이 방석 축축해. 항상 왠 줄 알아? 어? 아 근데 아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땀 냄새나. 그냥 약간 체육복 신내 가기 딱 전 냄새 정도? 진짜?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냥 땀이 응축된 그런 느낌? 똥꼬 냄새 절대 안 나. 똥꼬 냄새 안 나. 진짜 내 신겜 행사할게. 진짜 개새끼 존나 오바했네. 씨발 나 진짜 나 여기서 개 똥꾸렁 내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아니네. 아 진짜 신께 맹세했고 진짜로 똥꼬 냄새 안 나. 아 진짜로. 아 진짜 내 진짜 신께 맹세할게 진짜로. 내가 내 똥꼬 냄새에 익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라가 아니라 진짜로 똥꼬 냄새 안 나. 1도 안 나. 어, 아 진짜야. 팩트야. 안 빨았어. 한 번도 안 빨았어. 1년 넘게 안 빨았어. 이게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똥꼬 냄새 안 난다고 발광함. 씨발 그만해. 그만해. 개새끼야. 아 그 정도 아니었네. 존나 오바했네. 이게 축축할 수밖에 없는 게 봐봐. 그 정도로 싫으면 좀 세탁하면 안 돼? 아까 보고 얘기 좀 해봐. 진짜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니 이거 메모리 폼이야. 이거 땀날 수밖에 없어. 앉아있으면 멸치 새끼건 돼지 새끼건. 그리고 랄프가 이거 아, 깔고 몇 시간 동안 앉아있던 거 내가 위에 앉아봤는데 걔도 축축했었어. 랄프 파리가 아니라 진짜로 팩트야. 이 씨발년아 진짜라니까? 그 정도로 냄새 안 나네. 아 씨발 난 또 존나 무슨 똥꼬 냄새 존나 난 줄 알았네. 똥꼬 진짜 완전 미끌미끌할 때 똥꼬 파갖고 나는 그런 냄새인 줄 알았네. 절대 안 나. 아니야 그냥 진짜 약간 백엔잎에서 날 수 있는 정도의 냄새였네. 존나 오버하고 있었는데 개새끼들이. 와 나 얘가 아까 표정 썩어갖고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잊을게요 이지러나니까. 와 그 기분 개더럽더라고. 나 진짜 똥꼬 좀 더 깨끗하게 씻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잘 씻고 있었네. 아 나중에 냄새 맡게 해줄게. 내가 안 빨고 나 진짜 죽어도 안 빤다. 향수 냄새 안 나. 제발 BJ들 집에 오면은 막 이거 방석 냄새 맡으라고 하지 마. 아 이 방석 안 쓸 거야. 이제 방석 버릴 거야. 아 랄프한테 얘기해서 방석 치워놓으라 그럴 거야. 이거 그래도 7cm짜리 이거 메모리폼 방송국 몇 가냐면은 오래 앉아있으면은 엉덩이에 막 욕청 생기듯이 그게 생기거든. 땀띠? 아 근데 쟤는 왜 앉았대? 하남자 특별 것
것도 아닌 거에 삐져서 7cm짜리 방석 갖다 버림. 귀엽다, 병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입술만 엄청 발랐네.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왜 이래? 아니, 앞으로. 오빠! 어? 오빠도 방향제 냄새나. 앉아. 응. 또 난 여기야? 응. 보고 싶었어. 어. 왜 앉았어? 아, 왜 앉았어? 나 오빠 방송 보느라고. 재밌던데? 야, 셀리아킴. 아씨, 뭐해? 세례명이냐? 아니 아니, 우리 교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래, 닉네임이야? 응. 코드네임 같은 거야? 나 그거 알아? 나 세례명 나 세례 받았었어. 지랄. 어, 그랬어? 윤 미카엘. 진짜야. 알았어. 윤 미카엘이었어 나. 알았어. 나 태어났을 때 목사님께서 머리에다 기름 부어주셨어. 아, 그랬어? 나 윤 미카엘 맞아. 아니, 응. 그냥 방송하는 거 쭉 본 거야. 어. 미쳤다, 너. 잠 안 왔어. 너무 재밌던데? 죽는 줄 알았을게. 와. 재밌었어, 오빠. 걔 존나 빨리더라. 그니까, 아니, 젊어서 그런가? 아니, 근데 갑자기? 밤을 샌다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지금 6시 넘었어. 나 방송 켠 지 7시간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 내가 안 그래도 나는 사실은 내가 아까 몇 시간 전부터 오빠한테 카톡 했잖아. 혹시 여자분이고 하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와서 도와준다고 카톡했는데 방송 중이라 안 보더라고. 굳이? 아니, 그냥 굳이 왜 도와주노? 지역 주민이니까. 아니 전마는 저기 살아. 서울 살아. 서울 사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여기 오빠가 이제 네가 매니저 역할 해주겠다는 거였네. 어. 아이 괜찮아요. 라이프스트. 괜찮아. 좀 가까이 와. 안녕하세요. 배고파. 나 아미수 전까지 불물라 했는데. 그니까 원래 그런 무대 서기 전에는 좀 굶고 그래야 되는데.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 개민망했어. 근데 무대 두 개 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통보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빠 안 된대. 무대 한 개만 서야 된대.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약간 아. 운영자들이 좀 나를 좀 너무 그렇게 봤을 뭐야 그거 언제쯤 얘긴데 지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괜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히 무대 두 개 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전달했었어? 전달했지. 그때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카톡했는데 그 운영자님한테? 네 그걸 어떻게 전달했어? 코토 노래... 오빠가 노래 두 개 하고 싶다는데요? 라고 했어? 아니면은? 어떻게 전달했어? 솔직하게 말해. 솔직히 취해서 기억 안 나. 됐어 넘어가. 아씨 눈썹 근데 이번에 진짜 연하게 이상할 정도로 연하게 그려놨는데 이 집이 이상하네. 우리 집에서 괜찮았죠 여러분들 아까 방송 보신 분들. 그 김미아 씨 아니에요? 네?
주영아. 왜? 뭐 먹자 우리. 잘 안 찌는 걸로 오빠. 발렌타인 30년산 먹을 준비 됐어? 어. 발삼? 오빠 내가 완전 술이 딱 펴있어야지 아니네. 어? 내가 왔으면 술상이 딱 펴있을 줄 알았지. 미친 나 쟤 정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너 오빠 온다 왜 약한 척해 지금 막. 아니 술 개 많이 먹었다니까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처음이야. 나 얼굴 이렇게 빨간 거 처음이라 그랬어. 그래, 아까 걱정되더라. 맞아. 어 근데 간이 썩었나? 근데 진짜 안 취해. 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택시 타고 왔어. 응? 술 먹으려고. 아 술 먹으려고? 발렌타인 30년산 때리자 우리. 진짜로. 어 알았어. 소통하고 있을게. 술상 쳐줘. 네가 차리면 안 돼? 아 오빠 내가 응? 밥도 해줬잖아. 다른 여자랑 먹은 술상 내가 막 이렇게 치울 거 다시 하긴 좀 그래. 수치스러워. 한남자 특가오 잡으려고 발렌타인 30년산 굳이 언급함. 살이 더 찌는 게 아니야. 나 이 50 오빠 옷 좀 줄래? 주영이는 볼 때마다 무슨 옷? 아니야 이 흰색이라고 나 인정이라 이 살찐 게 인정이라는 거 설마? 너가 머리를 올린 머리에서 그래. 풀어 그냥 풀어봐. 난리나 오빠. 풀어봐 보고 싶어. 풀어봐. 개난리 난데 뭘 풀으래? 아 왜 나 괴롭혀 이 새끼야! 아 더 수치스럽네 진짜. 신기나 인기가 사라져요. 왜 이러는 거야? 머리 내려. 아 오빠 아니 머리를 묶었었는데 왜 내리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별로라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발 같잖아. 아니 봐봐 나를. 아 싫어!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묶어야 된다니까. 이 새끼가 진짜. 아니 내려봐. 아 빌런인가 진짜. 내려봐. 내려봐 괜찮아. 홍현이 씨 이러잖아. 어, 오빠 유튜브에도 나 홍현이라고 다 도배돼. 오빠 소배력 좋다고 사람들이. 빚 있어? 오빠 빚 필요 없지? 내 빚 있을 거 아니야. 안방 화장대 있어. 갖고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네 정도도. 그냥 뭐 크게 볼까? 다르지 않아. 앞에 봐. 화면으로 봐줘. 진짜 창피해서 그래. 응? 당신까지 안 듣던 게 존나 웃기네. 그러니까 나 자야 되는데. 아, 진짜. 기다려. 응. 수상 차려온다. 어. 계속 쉬어버려. 나도 약간 이거 정리 안 되면 좀 이게 못 참아 오빠. 설거지 다 했어? 나 차려줬던 거? 어, 나 그때 바로 가서 했지. 나는 원래 설거지부터 하는데 그때 먼저 나와서. 잘했어.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약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주영이는 돼지들만 가면서 만나요. 왜 최군이야.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 아 네네네. 어깨 루틴? 나 어깨 좁은데 저 원래 별명이 추파투스였어요. 근데 여기가 내가 그래 보이나봐. 왜 이러지? 이 옷이 주영스트야 질투 났지 솔직히. 아 근데 질투 솔직히 안 났고 나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니 사실 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는 약간 새똑돼지 아저씨가 어린애 데리고 술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새똑돼지 아저씨가 어린애 데리고 술 먹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잡아먹히는 모습이 솔직히 좀 그냥 좀 신선했다? 네 그런 느낌? 신선했어요. 재밌었어. 나 그러니까 끝까지 봤지? 원래는 일찍 일어나서 헌터 보자고 하려 했는데 못 잡아버렸어. 너 왜 이렇게 그거에 집착해?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라 오빠 내가 나랑 방송 없이 단둘이 영화 본다고? 그게 아니라 영화관 안 간 지 오래돼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 눈치 챙겨. 꼴값 터지 마. 아 집에서 탄산수 좀 갖고 올걸. 술도 약한 사람이 원액으로 먹는 거 좀 꼴보기 싫던데. 주영. 오빠 응?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 진짜. 힘들어. 주영. 왜? 재밌어. 왜 대훈? 차라리 스트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영스트 이렇게? 난 너희 집 언제 가? 오, 우리 집 온 사람이 근데 몇 명 없어. 원래 나 주로 잘 안 불러. 언제 가냐고 물었잖아. 우와 그러면 언제 올래? 몰라. 난 제이라서 계획적이야 오빠. 계획하고 와야 돼. 주영. 뭐야? 아씨.
남자 인도가 아니라 저는 원래 우리 집에 누구를 이렇게 잘 안 불러가지고. 왜? 뭐야? 방금 걔 놀랐어. 어. 남자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그 남자 개불쌍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기로. 그것도 돼지라서 먹고 자고 반복이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저 어제 굶었거든요? 어제 닭가슴살 그 큐브로 된 거 두 조각 먹고 지금 굶은 상태거든요? 근데 살쪘다고 해서 진짜 상처받아요?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저 자려고 누웠어가지고 저 지금 화장도 이거밖에 못하고 온 거예요. 살쪄도 이쁘다고요? 결국 살쪘다는 거네요. 코트랑 주영이는 볼 때마다 먹고 있다고요? 배바 미친놈님? 거에 대해서 조금만 버텨. 뭐라는 거야? 여러분 남... 어, 여러분들 남가요 불러줄까요? 저 오빠 말고 저 혼자? 저 연습했는데 오빠 연습한 거 볼래? 내가 이 남자랑 불러볼게. 다른 남자랑. 아, 됐어 됐어 그만해. 아이씨, 왜 술 먹기 전에 노래 불러야 되는데? 저작권 걸려. 오늘 노래 안 할 거야. 못 관리해. 저작권이 왜 걸려? 아프리카가? 아니 이거는 저 유튜브 올릴 거야. 아 유튜브? 아 왜 솔직히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한건 유튜브 안... 유튜브에서 너 민심이 괜찮더라고. 홍현이로 도배냈는데 그게 괜찮은 거야? 그래? 이건 안 올리면 좋겠다 오늘은. 왜냐, 왠지 알아? 왜? 나 얼굴이 좀 그래. 예쁘게 나오고 싶냐? 나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지. 나도 BJ인데 오빠 안 예쁜데? 너 거울이나 봐. 난 멋진데? 지랄하네. 어, 아까 뭐였더라? 그 이즈케요. 이즈케요. 홍현이보단 한예진 닮았는데. 뭔 개소리예요 그거는. 진짜 더 싫어. 대군 거짓말이 서툴구나. 이즈케요. 아 이 방석 좀 버려버려. 근데 다 했어. 어. 근데 나 같아도 좀 방송하는데 이것도 많이 수치스러울 것 같긴 해. 응. 아니 저러면서 뭐 즐기는 맨키로 계속 두니까 바보 같잖아. 응. 아니야 저번에 안 났어. 안 나더라. 아니 저번에 안 났어. 저번에 맡았잖아 처음 났을 때. 별로 안 나는데. 그리고 저기다가 라이프님이 계속 뭐 뿌리더만 그래서 안 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그때 내 눈 앞에서 뿌렸어 오빠. 뿌렸건 안 뿌렸건. 아 그리고 오빠. 어? 주영아 하루 몇 끼 먹냐? 대체 너 콘서트 때 생각해. 주영이 오빠 가봐. 오빠 나한테 지금 사람들 뭐 되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흡사 아저씨네. 아 왜 나 갈고? 너무 그렇게 긴장 빼고 있지 마. 알았어. 너도 여자잖아. 오빠 알겠지? 어? 검정 티셔츠 좀 줘봐. 왜? 흰티 입어가지고 돼지 같은가 봐. 그래? 응. 가서 입고 와. 어딨는데? 안방 가서. 안방 가서 입고 와. 아까 갖다 주던데 보니까? 안방 아니 지가 알아서 입은 거야. 안방 그래? 가서 입고 와. 갈아입고 와. 아까 그 검정 티 준 거 어디 아니면 그 여기 식탁 위에 있는 검은색 티 아무거나 줘. 아, 줘 그래. 입어. 어. 어 이거 안 빤 거 아니야? 아, 안 빤 거네? 다 빤 거야. 좆될 뻔했다 여러분들. 왜? 상 무너질 뻔했었어 방금. 그랬어요? 어차피 오늘 아줌마 오니까 존나 어질러도 되겠다. 원래 집이 항상 내가 정돈을 해놓고 있는 편이라서 아줌마 오면 항상 꿀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갈아입어도 안 들리지? 갈아입어도 돼. 안 봐. 누가 안 봐. 형 근데 주영이 진짜 고맙지? 근데 쟤도 할 일 없어 여러분들 딱히. 나? 나 할 일 없다는 거야? 오긴 해. 예. 근데 옷 입고 있으니까 웃기다. 근데 이게 더 어깨 넓은 것 같다. 그래서 검정색이 나은 것 같아. 잘했어. 일로 앉아. 자. 어, 맛있는 냄새. 닭도리탕이야. 커플티 아닌데요? 어, 나 술 좀 조금 깼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주영. 왜? 이제. 해줘? 나 오늘은 저번처럼 안 들이댈 거야.
오빠, 잘 생각해. 알았어, 나는 계단으로 안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대안하세요. 계단으로 가건 어디로 가건. 이거 괜찮다. 오빠 얼굴이 존나 웃긴데. 아 오빠 그 물 좀 갖고 올게. 물 돼지 감자 어딨어? 뒤에 니 바로 뒤에 미니 냉장고 거실 쪽. 이거 괜찮죠? 알지? 술 먹을 때 유리컵 쓰면 위험해. 그래서 이런 거 써야 돼. 안 그래도 컵 깼어. 네가 먹었던 물컵. 진짜? 어. 누가? 내가. 아이고. 우리 차가운다 그냥. 혼자 먹는 거 맛있냐? 응? 혼자 먹는 거 맛있냐고. 난 유차야. 너 유차지 마. 어씨. 왜? 뭐야 너 왜 이래? 뭐야? 주영. 아 왜? 에이씨. 미치고 나와. 귀여워. 존나 귀여워. 앙드리 된다며. 아 진짜로 존나 귀여워. 오빠. 어. 근데 오빠 원래 합방하면 여자랑 합방하면 오늘 같은 모습이야? 응. 왜 오늘 같은 모습 별로였어? 아니 너무 재밌었어. 너밖에 없다 지금 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래도 약간 좀 기사도 정신 있지 않았냐? 존나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좀 아 화나면 폭력적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한테 폭력 써본 적 없어. 진짜? 진짜. 한 번 있어. 진짜 멋있는 줄 알고 손베개로 대가리 한 대 때렸어. 손베개가 뭐야? 베개 말랑말랑한 거로 머리 때렸다. 맛있냐? 응. 언제 시켰어? 아, 아까 시켰지. 술 먹을까? 왜? 술 먹지 말까? 그냥 우리 조금만 뭐... 얘기야. 조금만 얘기하고 먹자. 아니 나 왜냐면 이거 존나 맛있더라. 진짜 구라가 아니라 개 쌉쌉쌉. 나부터 먼저 먹고 있을게. 쌉 맛있어 진짜로. 진짜로. 오빠. 어? 왜? 말해. 오빠 향수 뭐 뿌려? 클린 원코튼. 5년 전부터 뿌렸어. 왜? 방향제 냄새 나길래. 다음에 내가 향수 사줄게. 나 향수충이라서. 왜? 아니 진짜 맡아봐. 아니 맡아봐. 아, 아 여기만 맡아봐. 여기 맡아봐. 맡아봐. 응. 방향제 냄새나. 방향제 냄새나. 진짜 화장실 방향제. 미안한데 나 아까 현관문 열면서 거기서부터 코 찌르더라. 나? 어. 싸구려 향수 냄새나. 디올인데? 너한테는. 디올인데 오빠? 디올 중에 너무 잘못 골랐나 아니면 양이 잘못됐나봐. 양을 너무 많이 뿌렸나봐. 왜 뿌렸어 향수를? 냄새나 평소에? 오빠 나 강아지 냄새 찌들었구나? 존나 아니... 개사료 냄새 나나 보네? 아이씨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처먹게. 그게 웃긴 줄 알지 오빠? 어 웃겨. 안 웃겨. 오빠만 웃긴 거야. 맞아? 하남자 습작이 공격당하면 똑같이 돌려줘. 그니까 뭘 공격이라고 생각해 이거를. 그냥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향수 뿌렸으면 좋겠다라는 신호라고 보면 되지. 으이씨. 맞아? 어. 디올 향수 비싸냐? 몰라 선물 받았어. 맞아? 응. 여러분 첫 잔만큼은 할 때 우리 중손 라인들과 함께 활발한 채팅창과 전혀 이질감 없게 한번 그래도 좀 올려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많이 안 바랄게요. 다 합쳐서 2,000개 진짜 해주시면 안 돼요? 저 그래야 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멋있다. 여물고 처먹어 조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멋있다. 좀 해주면 안 돼요? 진짜 상남자. 부탁할게요. 와 상남자다. 그동안 안 샀던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좀 모아가지고 잔 들고 있을 때 좀 해주세요. 마실게요. 상남자 특 구질구질하게 술먹 반전의 별풍. 저 씨발년 뭐 찝기 갖다 줄까? 아까 찝기로 하더만. 어 그걸? 미안해. 찝기만 좀 갖다 줘. 이거 써도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집었어. 이거 스파게티 면 집는 건데 씨발. 전마 진짜 와 레전드네. 여러분들 지금 좀 올려주세요.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이테블 누구랑 갔어? 같은 저 뭐야 바이크 동호회.
그 할리타는 친구 있어. 영영 그거 엉터라고. 아까 내가 누구랑 갔냐고 하니까 너 이학류고 대답 안 하더라. 아, 우리 따로 카톡 한 내용을 왜 그 여기서. 아까 뭐 방송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 맞아? 오빠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별 내용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럴게. 사적으로 한 얘기잖아. 어, 알았어. 아이고. 뒷결이라뇨. 제 거 오토바이 탄 영상 받고 싶어서 한 거야. 주영. 왜? 사귀고 싶으면 얘기해. 그냥 괜찮아. 나 과거 있지만 나한테 적극적인 여자한테는 적극적인 여자라면 나 사귈 수 있어.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어색했잖아. 왜 가스 틀고 로이즈 마케팅해? 아 진짜 존나 어지럽다. 야 너 나 방송적으로 이용하는 거니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이용해서 얻었어 혹시? 혹시 뭐 얻었을까? 뭐 얻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물론 코트 오빠 팬분들이 나 이뻐해 주긴 하지. 감사하지. 아까 그러니까 이뻐해 주는데 뭐 얼마나 얻었어 내가 오빠 그렇게 막 아까 그러니까 나는 로이즈 마케팅 이용한다는 거는 어. 내 말은 날 가지고 노냔 얘기야. 내가 언제 가지고 놀았어? 아 씨발 몰라. 담배 오빠 이런 거 상대방이 동의를 아, 구하고 똑같아. 말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어? 이거 상대방이 동의를 구하고 말했으면 좋겠네. 아니, 그런 거네. 왜냐면 너랑 방송 예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응. 그게 좀 뭔가 좀 걸려. 나 씨발 담배 한 피고 올게. 뭐 얼마나 깊은 거야 혼자. 오빠 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해? 아까 알았어. 그러면 나 방송할게. 알았어. 어떤 부분에서 삐진 거야? 왜 이래? 왜 그런 거야? 취한 건가? 취한 거야? 찡찡. 아니 방송국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방송국 내가 아까 오토바이 영상 받고 싶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너무 여러분들도 많이 갔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주영아 우리 형 갖고 싶으면 우리한테 먼저 얘기해라. 알았어. 혹시 그렇게 된다면 말할게. 왜 우리 형 착각하게 만들어? 난 주영 스트 반대야. 어? 알았어요? 취중 진담. 그래 나 왔잖아. 하남자 특 절대 먼저 고백 못함. 순수한 노총각 순수한 농촌 촉각 가지고 놀지 말라고요? 진짜 혹시 진심이세요? 진심이야? 주영, 너 납치된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재밌잖아. 이 아침에 내가 오전 7시에 술을 먹으러 오고 그래 순수하진 않지. 근데 이 집 진짜 깨끗하다? 분리수거도 되게 잘해. 주영 스트 너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뭐 약간 반대라더니. 네 감사합니다. 총각 맞다고요? 아줌마가 다 하는 거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저렇게 아니 여기 분리수거 통에 잘 돼 있는 거 처음 봤어. BJ 집 와서. 저는 아 진짜 아니 제가 사실 원래 저는 이제 이 오빠 방송할 시간에 제가 원래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잤어야 되는데 늦어도 한 5시는 잤어야 되는데 코트가 남자로 보일 때가 있다. 예스 오어 노. 어 예스. 어 당연하지 남자로 보이죠. 술 아직 안 먹어요. 하남 맛집이 하남의 맛집? 하남 맞지. 하남에 왜 뭐야? 오빠. 응? 오빠 나 여자로 보여? 넌 나 남자로 보이냐? 이제 보인다 했어. 여자지 성별로. 그리고 생물학적 여성 아니야? 너 고추 달렸냐? 아니. 아니잖아. 응. 머리숱 많아서 마음에 들어.
왜 머리숱? 오빠 없는 편 아니잖아. 얇아서 그새 좀, 그새 좀 길었다잉. 몰라. 왜? 오빠 술 안 먹고 싶어서 이렇게 찡찡거리는 거야? 아니야, 나 하남자 한 줄 아니야. 하남자잖아. 하남자 아니야, 상남자. 조명을 몇 번 바꾸는 거야? 너무 누르면 좀 이상해서. 진짜 하남자의 정점이네. 눈 괜찮아? 좀 너무 밝은 느낌 안 들어? 응. 그럼 됐다. 하남자 특본인이므로 상남자라고 함. 너 그만 나 갈거라. 아우 진따세기 식진 쿨병 걸렸나. 주영이 망상고소 키우키우. 네가 갖고 싶다고 갖는 윤태훈이 아니야. 키우키우 진짜 골때리네. 정신 차려 주영아. 오빠 충신 많다잉. 좋겠다. 300개 고맙습니다. 우리 차차 추링 차차 나이다. 나이다. 잘하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형 19 안 걸렸어. 어 알아 알아. 19 나 아 씨발 나 정 아 좀 왜 하지 마 여러분. 나 진짜 정신 차리고 나 절대 술 취한 사람 아니야. 진짜로 가오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약간 물을 익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술 취한 사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이거 안 마실 땐 좀 막아놓자. 선물 받았어? 비싼 거니까. 선물 받았어? 아니 내가 산 거야. 주영. 응. 자 여러분들, 자 우리 탄탄한 중성 라인들과 함께 첫 잔만큼은 주시면 바로 19금 걸고 또 주영이랑 또 진솔한 대화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아니 나 술 기운 빌어갖고 막 얘한테 막 저기 안 할까 절대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목소리 톤이 너무 별로야? 나 전화 받을 때 목소리 톤 어땠어? 나 무슨 연기하는 줄 알았어. 무슨 모노드나 빙이 된 줄 알았어. 여보세요? 목소리 느끼하게 하지 마라. 여보세요? 어 주영아 무슨 일이야? 근데 스스로 되게 뿌듯하셨다면서요? 목소리 좋잖아. 목소리 좋아!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지. 근데 노래를 안 하네. 나 좀 역겨웠어 그때. 왜? 나랑 내 앨범 내자 그럴 때. 왜? 너가 나를 좀 뭔가 음악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았어. 희비가 그칠 때까지. 희비가 그칠 때까지만. 희밤이 눈뜰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아이고 우리 들박장님 보성 고맙습니다. 산산산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딱 1000개 남았어요. 1000개 진짜 야무지게 누가 좀 짜주면은 저 진짜 바로 19 걸고 첫 잔 딱 때리면서 발삼을 우리 내가 그래도 좀 편한 주영이랑 함께 먹을게요.